TV로 이번에 다시 들어오게 되셨잖아요. 근데 혹시 외변에서 TV로 넘어오면서 뭔가 제약을 받는다거나 달라진 부분이 있는지 궁금하고요. 김영희 씨 명예 졸업한 뒤로 혹시 추억에 남는지, 개그우먼 분들 중에 좀 욕심을 내는 분들이 있을 것 같아요.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답변 부탁드립니다. 일단 저 같은 경우는 왜 예능에서 이렇게 JTBC로 넘어오면서 약간 좀, 아, 요건 좀 그렇다는 게 이제 제가 19금을 제대로 마음껏 펼칠 수가 없다는 것이, 예, 제가 뭐하라면 자꾸 이거는 방송용이 아니다라는 말만 하시니까 아마 웬예능에서 보시던 안영미의 모습은 아마 보실 수 없지 않을까, 예, 이런 아, 생각이 근데 듭니다. 놀랍게도 저희가 만났던 장인분들 가운데 안영미 씨가 무릎을 꿇고 양손 엄지를 들게 했던 분들이 계세요. 지금 근데 그게 어느 수위까지 나갈 수 있을지는 저희도 지금 계속 조정 중이기 때문에 네, 정확히 말씀드릴 수는 그리고 또 TV로도 나오고 외부로도 또 나옵니다. 예, 하지 못했던 이야기들 그리고 짧은 클립으로 아마 짧은 클립으로 나올 수도 있으니까 안영미라는 모습은 정말 웹예능에서만 많이 보실 수 있을 거예요. 예, JTBC 2에서는 그 많이 웃고만 있지 않을까 하는 우려심도 있고 뭐잘 되겠죠? 방송 그래도 많이 예, 나가시겠죠? 그럼요. 안영미보다 더센 장인들도 만났는데 예. 안영미 씨가 혀를 찰 정도의 장인분들 만났기 때문에. 근데 사실은 그 웹에서 시작했던 예능이 이렇게 TV로 오는 경우가 사실은 거의 이제 없잖아요. 그런데 일단 JTBC2에서 그런 제안을 주셨을 때 너무 감사했고, 네, 저희가 이렇게 표방하고 하고자 하는 방향을 많이 이해를 해주셨어요. 그래서 지금 이 방송 자체가 가능했던 것 같고, 그 안에서 지금 계속 심의와 아까도 봤지만 편집과 이제 저희도 전쟁하는 중입니다. 네. 5회 멤버는 우리 전 주장께서. 네네. 아직까지는 주장인데요. 제 5회 멤버보다는 이 판벌려 멤버들 중에 자꾸 빠져나가려고 하는 멤버가 둘이 있거든요. 그래서 이 멤버 단속부터 조금 더 많이 하고, 좀 신용이 굳어지면, 그다음에 또 다른 멤버를 한번 생각을 해보겠고요. 그리고 또 다른 프로에서, 또 트롯 프로에서도 우리 또 개그 후배님들도 많이 선을 보이고 지금 장기를 보여주시기 때문에 조금 그렇게 보이는 후배도 있지만 좀안 보이는 데서 끼많은 후배들 많이 알아내려고 하는데 제일 먼저는 나가려고 하는 두 명을 잡는 겁니다. 예.